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또 군대 이야기한다 그럼 싫어하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운전병도 그냥 운전병이 아니라 앰뷸런스 운전병이었습니다. 전방 철책에 있는 대대를 6개월에 한 번씩 들락달락했던 그런 부대의 운전병이었는데 앰뷸런스 동계 이렇게 훈련을 행군을 떠나가게 되면 앰뷸런스가 제일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러면 꼭 낙오된 사람이 있는데, 낙오된 사람이 신병들. 이제 군대 들어온 신병들인데, 뒤에서 그 애들을 보고 있느라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때는 군대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 기간, 신병 때부터 저렇게 힘들어서 뒤로 낙오되고 처지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몰래 차를 내려가지고 군장도 좀 실어주고, 총도 좀 실어주고, 이렇게 짐을 좀 덜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짐만 덜어도 훨씬 힘을 내서 금방 따라가고 또 금방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고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냥 생각하면 인생의 고난, 인생 힘든 거 그거 아니에요. 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에 대한 율법의 짐을 너무너무 과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믿을 거면 잘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해서 수많은 율법의 짐, 행함의 짐들을 갖다가 놀려놓았으니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면서 잘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그 짐, 율법의 짐으로 못 살기 힘들게 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짐, 집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나에게 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버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쉽게 지겠다, 지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히브리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달리기를 끝까지 다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짐을 벗어라. 짐을 좀 줄여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짐을 좀 줄이고 줄여야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이 무겁다 그러면 믿음의 짐일까요? 아니면 죄짐일까요? 죄짐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저 원수덩이가 내 십자가예요. 그렇죠. 배기 싫은 사람 자기 가족, 그러나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 가족이, 내가 짐지고 갈 누군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는 그 십자가지.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서, 아이고, 내 십자가가 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생각인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짐은 죄짐이다.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가볍게 지고 좀 덜어서 지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완주의 비결이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잘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면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징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야 하는 그런 두 번째 완주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점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환영해 주고 계신다. 군대에서 그렇게 행군을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부대에 딱 들어가면은 부대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막그 동네 사람들 막 군악대까지 다 빵빵 해주면은 멀리서부터 도착쯤에 가면은 막 기대가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도 안 피곤해. 죽겠다고 죽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막 신병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요. 빨리 쉬고 싶어서 막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우리가 목표점이 분명하고 그 목표 지점에서 누군가 나를 손 벌려, 팔 벌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체육 선수들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동계 스포츠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신분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잘한 선발전 1등, 2등, 3등만 뽑아서 갔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동메달만 따도 막 와,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메달 따면 어떻게 돼? 막 눈물바람을 은메달을 땄다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올림픽의 폐막식이나 그 사람들 보면은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 해도 자기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그럴까?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나 심지어는 천주교나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경쟁을 시켜요. 믿음에도 이왕이면 교회에서 1등이라고. 믿음에서 계속 투표하고 선거하고 경쟁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못된 버릇이다 하는 거예요. 못된 버릇이죠.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쉽게 운영이 되거든요. 하, 권사님 왜 이렇게 못하냐고. 저 권사님 바라고. 얼마나 은신하고 수고 잘하냐고. 그러니까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정말 나쁜 이야기. 저는 그런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 1등이라 2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성경 전체에 봐서도 네가 3급을 향해 달려라는 말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주하라. 완주하라.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끝까지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지. 1등이라 2등이라 3등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한번 네 공적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네 상급을 쌓아 상급을 바라보고 해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꼭 천국에서도 10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10평 아파트에 살아도 좋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만 해도 좋은 것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굳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상급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천국에 뭐가 필요하겠어?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여기처럼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들로 자존감을 채우는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완주하라. 끝까지 가라. 히브리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하라. 끝까지만 가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이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실패도 많고 연단도 많고 그럼 너는 대기만성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잘못 해석된 것인지 아세요? 대기만성이라는 이 말은 노자가 기원전 8세기, 9세기 춘추전국시대에 도덕경에다가 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뭐냐면 큰 그릇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큰 그릇은 큰 노력과 큰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이 난세의 영웅을 만들려고 막 우리 아들이 큰 그릇이다, 대기다 그렇게.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은 그것이 아닌데 도덕처럼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데 그러면서 대기, 큰 그릇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큰 그릇이라는 것은 가뭄에 콧나듯이 오랜 시간 탁월한 것이 아니다. 오랜 역경과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대기 만성이. 사실 대기 만성이라는 것은 만자도 틀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 후에 이 도덕경의 필사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대기 만성이 아니라 대기 면성이라고 한자가 달리 기록이 됐대요. 면자는 것은 면할 면자, 벗어날 면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의 큰 그릇은 이루기에 벗어난다. 이루기가 어렵다. 사실 노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큰 그릇이 되려고 인생에 큰 어떤 열정이나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것은 그것은 선함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이왕 믿음 잘 믿고 제대로 믿고 교회에서 성공하고 이런 헛된 꿈을 주셔도 안 되고 그런 목표를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주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믿음에 완주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 통합측 교단에 지난 10년간에 300만 인구에서 200만 성도가 100만이 줄었어요.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라는 성도님 돌아가셨을까요?
천국에 가셨을까요? 적어도 5분의 4 정도, 70만, 80만 정도는 완주를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다른 교단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를 떠난 거예요.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불과 10년 사이에 우리 교단에 있는 3명 중에 1명이 떨어져 나갔다. 10년 사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주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주하는 것만 자체도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완주하는 것이,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완주는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완주를 맞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라. 그걸 대표적으로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포효가 뭐죠? 뿌리 깊은 나무죠.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쓴뿌리도 깊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만 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화면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먹고 살만할 때 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독초, 쓴뿌리들이 나타나서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신 염려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갑자기 거기 가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심성 가운데 죄성이 쓴뿌리라는 게 있는데, 먹고 살만하면, 이제 뭔가 했다고 생각되면, 교회에서 믿을 만큼 믿었다고 생각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쓴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주를 못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처음이 아니에요. 42.19km 마라톤을 때 대부분 30km에서 40km 사이 거의 다 왔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더 먼, 거의 다 온 그 순간에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완주할 때 그때 대부분 아 이만큼 했으면 좋다, 이만큼은 믿었으면 나는 잘 믿었다고 하는 순간에 숨겨져 있던 쓴뿌리가 드러나게 됐다. 하나님 그렇게 걱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쓴뿌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15절과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아까 말씀처럼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라는 쓴뿌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우상 숭배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농사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가축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만몬, 돈이죠. 물질주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중에 가장 믿음의 경주 완주를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쓴뿌리가 뭐냐면 바로 물질주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주의를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 한국교회 자체가 이 물질주의에 이미 넘어져 버리는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저께 제가 어쨌든 대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총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명성교회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이제 그 몇 년 동안에 물질, 돈으로 모든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 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명성교회 줄을 서지 않고는 총회 임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습을 금지했던 법도 명성교회가 로비를 해서 표를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총회에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교회 세습이라는 것이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명성교회를 용납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치지 못한 우리 교단이
결국은 교단 전체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인 겁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용납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두 번째 쓴 뿌리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16절이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음행하는 자와. 이게 음행하는이란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쓴 뿌리로 말한다면은 쾌락입니다. 쾌락.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은 재미의 극단이죠. 여러분, 재미라는 것이 점점 욕구가 더 커집니까? 아니면 한번 재미 보면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골프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여러분, 근데 왜 골프를 안 할까요? 제가 일산에 있는 한수만교에 있었을 때 제 속교에 골프, 형, 삼형제가 다 골프,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신방을 오시라고. 그래서 프로 연습장에 가서 기도를 딱 해주고, 목사님 운동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딱 쳤더니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100m 있다 쳐보세요. 그래서 100m 쳤어. 깜짝 놀라. 200m 가면 쳐보세요. 200m 쳤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탁월한 재질이 있다고. 내가 6개월 동안 레슨을 해줄 테니까 해라고. 마음에서 그날 저녁에 골프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하면 목회 못 했을 거예요. 왜?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여러분요, 어제 제가 광주노에 가서 저녁에 교사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사연합 세미나를 했는데 2시간 정도 나에게 시간을 주는데, 여러분 2시간, 설교도 30분이면 여러분이 다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2시간을 어떻게 안 재우고 할까? 그런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요? 재미있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내려갔어요. 우리 교사들은 어저께 전당대회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광주노에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해집고 다닙니다. 두 시간 동안 교만이 아니라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을 못 봤어요. 재미있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가 재미있게 지금 내가 이게 이해하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졸고 계신 분이 눈이 동그랗게 해야 됩니다. 아, 그 처음에 달리고 하실 때는 주무실 준비를 쫙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요, 무슨 유혹에 빠지냐면 이분들을 듣기에 만들려면 재미있게 해야 되나? 재미를 더 줘야 되나? 이런 유혹에 늘 빠지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근본적인 말씀, 근본적인 경건과 거룩,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기쁨이 없이 세상적인 재미나 쾌락을 누린다면 교회 오면 점점 그게 식상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사역도 재미가 없어지고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쾌락주의예요. 음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 가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빠지고 있는 쓴뿌리는 뭐냐면 재미 추구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쾌락이 될 때까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도 우리에도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 뜨고 있는 목회자님들은 다 어떤 목회자님이에요? 재미있는 목회자님이요? 재미없는 목회자님? 장모 목사님이랄지 김모 목사님이랄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청률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내보내요. 그분이 나쁜 말씀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영성조차도 재미와 쾌락주의로 물들게 하는 그것으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 웃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웃기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쓴뿌리는 뭐냐면 현실주의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죠.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예수가죠. 예수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이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머리를 써서 형의 장자, 장남권을 나에게 팔아라. 팔아버렸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장자라는 명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현실에 내가 배고픈 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미래에 나에게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실에 내가 지금 배고플 줄 알아야지. 현실에 내 자식이 잘 돼야지. 현실에 내가 건강해야지. 현실주의를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세상 본 사람들 기다리질 못해. 5년 후,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의 지금 욕구 이것만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쓴뿌리라는 것. 자, 제가 쓴뿌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 두 번째는 쾌락주의, 세 번째는 현실주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잠복에 있는 쓴뿌리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인 것이죠. 자,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물질을 향해서 떠나지. 교회는 재미없다고 그러죠. 재미있는 쾌락주의, 재미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하는데요. 얘들이 하루에는 없어. 그랬더니 옆에 교회로 가서, 옆에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한다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알겠는데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대. 아,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래도 그때부터 시험이 들더라고. 더 재밌게 하자.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중요합니다. 쾌락주의. 세 번째는 현실주의. 우리 자녀들이 다 현실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잘 믿었는데 대학 가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한 건 부모가, 야, 대학에 합격해놓고 타냐.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후회돼요? 그렇게 말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손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손주도 공부한다면 학연 보내야지. 교회는 나중에 대학 다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실주의라는 쓴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잘 되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가 결국은 배교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쓴뿌리가 늘 발동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 제가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실 텐데 돌아가실 때가 되고 병이 들거나 돌아가실 때가 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대부분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돌아가시 직전에 100명 중에 99명은 믿음이 좋아지더라. 99명이 믿음이 좋아지더라. 아, 그렇구나. 저분이 상급을 굳이 따진다면 많은 상급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저는 매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만 붙어 있어라. 그래, 교회만 떠나지 말고 교회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저분이 그럴 때 갔는데 일주일 전에 회개를 하시고 천국에 가신 분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씀을 처음 첫 번과 마지막에 딱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고, 1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여러분, 내가 경주를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혼자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까?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평화롭게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그 공동체가 완주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든지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이야 돼. 재미,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끝내. 우리 청년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화평함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거룩함을 추구해서 함께 가요. 교회를 떠나지 않게 잡아둬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해주셔. 더 기가 막힌 말씀은 마지막에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여러분, 완주를 못했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못 갈 천국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벌써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말이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는 감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미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니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함으로 잘 지켜나가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까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쓴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고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주하게 돼 있는데 가끔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쓴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혼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혼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주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이미 이루어놓은 그 을을 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그 식당이 개업하거나 이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액자를 쓸 때 제일 많이 주는 말씀 뭐죠?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얼마 좋아요. 시작은 미아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창대하리라. 근데 여 이 한 편판에가 뭐가 다 들어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현실주의가 전부 다 들어가요. 사실은 이 욥기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욥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욥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꼬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개업하거나 이사 갔을 때 이 현판을 달아드리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 현판을 받으면 좋아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그 정도로 빠져 있어. 이 말씀의 원뜻이 뭔지도 모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시작은 미아에서 나중에 성공하고 엄청나게 잘 되고 네 자손이 막 번성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그것을 견고하게 잘 잡고 버티고만 있으면은 완주할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다.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것을 잘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심플이. 10년 전에 조이스 롭이라는 수녀가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을 20년 지기 목사와 함께 37일간 800km를 완주를 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느긋하게 걸어라. 이 수녀가 37일간의 순례길을 다 끝나고 나서 뒤 돌아보니까 걸어온 길이 너무 아름답더래. 그리고 내가 내일 걸을 수 없는, 이제 끝났잖아요. 내일 걸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들어간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는 자체, 인생에 오늘도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는 자체, 누군가가 옆에 동역자, 동행자가 있고 웅성거리는 구경거리가 있고 때때로는 비바람과 피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길. 그런데 우리는 막 이 길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너무너무 서두르고 너무너무 경쟁하고 너무너무 지나치. 그런데 이 순녀가 겪는 게 뭐냐면 느긋하게 걸어라.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를 살아야 돼. 현재. 오늘 주신 우리 하루, 오늘 이 여정이 온 나를 내가 잘 붙들고만 있으면 돼.
큰 걸 이기려고 대기만성이 되려고 할 필요 없이 주신 것을 처음 주신 것을 오늘 붙들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아까 마지막 28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감사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이런 말도 아름다움을 끌어안으라. 아름다움을 끌어안으라.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기억을 좀 해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아름다운 것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줬는데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못 봤어. 기억이 잘 안 나. 짜증나고 화나고 바쁘고 지나친 것만 생각하지. 내가 오늘 뭘 봤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름다운 것들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지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런 말도 고독을 음미하라. 고독을 음미하라.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걸어들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음미하라. 고독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 동행하심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길동무와 보조를 맞추라. 길동무와 보조.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신부가 따로 입장하죠.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손잡고 같은 발걸음으로 그것이 인생의 출발인 것이죠. 교회 와서 뒤처지거나 빨리 간 사람 절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손잡고 보조를 차근차근 맞춰주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인생 여정이죠. 박대영 목사님은 묵상에 대가합니다. 광주에 있는 그렇죠? 그 성서 유년 성계 매일 성경을 집회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은 묵상 여정이다. 인생 여정은 묵상 여정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묵상,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면 매 시간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내일 하루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잘 보시고 심지어는 고독도 음미하시고 행복한, 또 편안한, 느긋한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